만든 건데 이걸 주시는 거예요? 어머 어머 고맙습니다. 언니 잠깐 우리 인증샷 한번 찍어야지. 인증샷 한번 오늘 올라오세요. 이걸 직접 만드셔서 어머 웬일이니? 언니 어디가? 셀카 찍으려고요? 아 셀카 찍으려고 언니가 이 가방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인해달라고 이따 끝나고 가지 언니. 오늘 노래를 앵콜 부르는 것만큼 다 해달라고 이 가방을 뇌물로 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언니께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? 어떤 노래 불러서? 이 노래 오라버니에서 오라버니를 불러 떠나주셨다고요? 심사위원이 누구였어요? 심사위원들 데리고 와요. 우리 언니가 오라버니를 불렀는데 예산에서 떨어지면 돼요. 아 가사를 잊어버렸어? 그러면 떨어질만 해. 언니 귀대봐. 언니한테만 얘기해줄게. 오라버니 가사 너무 쉬워. 그걸 까먹었으면 떨어질만 했어. 언니한테만 얘기했어요. 우리 언니랑 사진 한번 우리 준비해주시면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하나 둘 셋. 네 오늘 요 가방 들고 제가 오라버니 한번 열심히 불러볼 테니까 새해에는 어디 가서 오라버니를 부르시더라도 가사 까먹지 말고 잘 부르시라고 제가 들고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이야 직접 손수 만드신 핸드백을 어머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? 어머 비닐을 이렇게 더 새 거라는 티를 어머 고맙습니다. 그러면 요 핸드백을 한번 들고 우리 한영씨 국감 축제에서 한번 오라버니 저기도 아쉽다면 앵콜 세 번만 크게 외쳐주세요. 자, 시작! 좋아요. 이쪽도 괜찮은데 저 뒤에가 참 문제네요. 저 뒤에만 정말 앵콜 세 번만 외쳐주실래요? 자, 시작! 아, 죄송합니다. 앵콜 소리는 요번에 여기만 커서 노래는 여기만 보고 여기만 보고 옆에 있다가 그 뒤에는 요 모습만 보고 노래를 들으세요. 어쨌든 새해가 밝은지 굉장히 지났습니다. 날짜가 금방 가는데요. 우리 많은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기해년 돼지 같은 정말 드시는 것도 건강하고 뭔가 돈도 돼지같이 꿀꿀 정말 많이 모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앵콜송으로는 어차피 한 곡을 불러도 또 앵콜하실 거 뻔하니까요. 그냥 네 곡을 옛날 곡들을 즐겨주시면서 금잔디 메들리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즐거우셨나요? 즐거우셨나요? 감사합니다. 네, 제3회 우리 한양 국감 축하.